제가 월요일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는데 7월 1일쯤 북한산이 러브버거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나와서 작년에도 대량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또?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뉴스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러브버거가 뭐냐? 이 러브버거는 붉은 등 우단털팔이라고 불리는데 중국 남부와 대만이 고향인 외래종이라고 하는데요. 암수가 붙어다니면서 짝짓기를 하는 모습 때문에 러브버거라는 별칭이 붙게 됐죠. 아무튼 뉴스 기사처럼 정말 북한산에 있는지 진짜 있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당 떨어질까봐 물이랑 초코바도 구입하고 북한산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2시 50분 제일 더울 때라고 할 수 있죠. 올라가는 날에 하필 또 폭염주의보가 떴더라고요. 어쨌든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화이팅해서 고양이다. 네 녀석 나를 모르다니 백운대가 처음이구만. 분명 정상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구만.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저희가 이런 잠자리채를 가져왔는데 사실 원래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만 러브버그 보러 간다고 하니까 뭐 그거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셨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정상까지. 근데 또 갔는데 없어. 그럼 진짜 너무 다행이죠. 다행이지. 없으면 다행인데. 여기다 백운대 가는 길. 등산을 한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 물도 보이고 따사로운 햇살. 오늘같이 폭염 날씨에 이런 햇살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체력이 저지른가 봐.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중간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 찰나 아직 3분의 1입니다. 와 너무 힘들어. 이게 어제 진짜 힘들었는지 편집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말 없이 올라가기만 하더라고요. 저 위에 정상 갔다 오셨어요? 네. 정상에 벌레들 많아요? 아 취재하러 왔어요.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예, 네,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네. 힘들어가세요. 봐도 돼요? 아 생각보다 되게 조그맣네요. 밑에 그 바닥에 이렇게 죽어 있는 애들이 좀 많아요. 걔네들이 날아다니는 게 다 죽었던 애들인데 지금 저희가 우리 오늘 영국 대표 해주고 실적한 거. 근데 많이 줄어가지고요.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좀 줄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죠.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그러다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제 정상엔 아직 안 갔는데 이 일대에 조금씩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브버그가 조금씩 보이는데 우선은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땀이 비오듯이 와. 0.5km 남았습니다. 0.5km 올라오면서 조금씩 러브버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딘가에 조금씩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400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지금씩 조금씩 보여요. 여기에 러브버그 사체거든요. 이렇게 길었나? 0.3km 남았는데 뜨거. 붉은 눈 우단털파리. 러브버그가 지금 대량 발생했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올라갑시다. 정말 힘듭니다. 아 힘들어. 마지막까지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러브버그 사체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이 죽어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지금 여기 러브버그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쫙 몇 번 제껴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와 보여요? 진짜 많죠? 이렇게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러브버그가 엄청 많은데 착착착착착 여기 탁탁탁 정상에는 얼마나 있을지 한번 가볼게요. 드디어 정상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러브버그를 확인하면 보이시죠? 지금 죽어있는 게 정말 많아요. 다행히 수명이 일주일 정도로 짧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웅덩이에는 진짜로 엄청 많고 심지어 이 웅덩이에는 썩은 냄새 같은 것도 나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이런 게 글씨를 이게 새겨놓은 거잖아요, 돌에다가. 근데 돌이 지금 러브버그로 새겨졌어. 그럴 정도로 엄청 많이 지금 죽어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는 거를 좀 잡아가지고 누구나 주머니에 하나씩 있는 이런 거 젖지 않는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바로 한번 이렇게 꼭 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오우 깜짝이야. 오우 자 넣어볼게요. 자 1 2
죽었어 죽었어. 넣는 순간 죽었어 이것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대로 못 봤으니까. 자 다시 한번 담가보면 바로 죽었는데? 진짜 담갔다만 뺐는데. 진짜 젖지 않는 물 강력하다. 이게 빠르게 기화되잖아요. 그리고 또 젖지 않는 물이 혹시 담그지 않더라도 요 앞에서만 요러고 있어도 혹시 죽는지 한번 잡아가지고 넣어볼게요. 요거를 여기에만 갖다 대는 거지. 혹시 빠르게 기화돼서 죽는지. 10, 9, 8, 7, 5, 4, 3, 2, 1. 와 강력해. 이 자식들 그대로 짝짓기 하러 갑니다. 어쨌든간 어우 뭐 이게 알아서 들어와.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들어와요. 알아서 들어와서 죽네. 어쨌든 나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거를 되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코보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